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오늘은 새로 업로드된 오일 파스텔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굿노트 스티커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업로드가 됐었던 오일 크레파스 브러쉬의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도 그렇고, 캔버스 일종도 포함이 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림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제로 감성 일러스트 브러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약간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러쉬 자체는 캔버스 1종, 그리고 오일 파스텔 브러쉬가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캔버스 질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브러쉬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캔버스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따 그림 그리기 전에 까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를 할게요. 그 밑에 보시면 8가지의 브러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 브러쉬, 그리고 얇음 진한, 얇음 부드러움, 넓음, 여기까지가 조금 사용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것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좀 어렵다 싶으시면 위에 있는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배경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볼게요. 기본, 제일 위에 있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콧대에서 이런 느낌이 나요. 이제 외곽이 조금 진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요. 컬러는 지금 믹싱해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얇은 진함으로 되어 있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조금 번지는 느낌이 덜해서 이렇게 좀똑 떨어지는 그림이나 선을 그릴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스케치 같은 이걸로 이제 외곽 잡을 때는 보통 이 브러쉬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얇은 부드러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소프트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브러쉬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있는 브러쉬까지 모두 포함해서 피랍을 정말 약하게 주시면 이렇게 질감 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배경 브러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같은 거 넣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까실 때, 넓은 부분에 채색하실 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색깔이 잘 믹싱이 돼서. 그리고 오일 파스텔 브러쉬의 경우에는 뭐 불투명도를 낮추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낮추지 마시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셔서 이렇게 색깔 넣으시고 얘 자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지금 얘가 여러 가지가 병합된 브러쉬여가지고 불투명도를 낮춰도 마음에 들게 불투명도가 안 낮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로 조정을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경 브러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 2, 3, 4번을 보여드릴 건데, 이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가 조금 더, 아까 보여드렸던 브러쉬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캔버스 느낌의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몽글몽글한 외곽선이 이제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브러쉬인 4번 브러쉬인데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좋냐면, 그냥 이렇게 배경 까실 때뭐 이런 스티커 만들 때도 좋긴 좋아요.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블렌딩 툴에서 이제 4번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불투명도 조절하시고, 여기 끝에서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번지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니까 블렌딩이나 이렇게 번지는 느낌 내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브러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캔버스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는 2048 픽셀의 정사각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이제 임의로 원하시는 크기의 캔버스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캔버스 질감 깔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빈 레이어에 이제 레이어 1번에 흰 색깔 선택하셔서 드롭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레이어 1번에 흰 색깔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색상은 연한 회색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셨으면 이제 질감 브러쉬 선택하시고 캔버스에 그어주세요. 그어주신 다음에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 1번과 2번은 합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 선택했던 회색보다 좀더 진한 회색, 좀 더가 아니라 좀 많이 진한 회색 선택하시고 다시 캔버스에 그어주세요. 그럼 아까보다 더 진하게 지금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블렌딩 옵션을 여기 N키 눌러서 블렌딩 옵션을 오버레이로 바꿔줄게요. 바꿔주시면 아까 그 진했던 질감이 사라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질감이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번과 2번 사이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해주시고 이제 확인하려고 넓음 브러쉬 선택해서 색상 선택하시고 문질러 보세요. 문질러 보시면 지금 질감이 잘안 나타났어요. 연해요. 너무 연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그 위에 있던 그 질감 레이어 선택하시고 마술봉 탭에 색조체도 밝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밝기를 낮춰 볼게요. 아까 없었던 질감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 이랬으면 질감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질감은 잘 입혀졌으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그림은 항상 이 1번 레이어와 2번 레이어 사이에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그 질감이 그림에까지 입혀져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수요일에 저는 그 팔레트를 수요일에 공유했던 그 비비드 파스텔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 브러쉬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라 색깔 선택해서 그림 그리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다음에 정원 연대. 이 상태에서 색깔을 채워주세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조금 연한 색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살살 피랍 작게 하시면 피랍을 거의 없애고 이렇게 문지르시면 질감 잘 나타나니까 이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보다 진한 색깔. 클릭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문지르기 툴에서도 같은 브러쉬 선택해서 블렌딩을 살짝 시켜줄게요. 어색한 부분만. 이렇게 색을 끌고 가시면서 조절해 주시면 편해요. 이 상태에서 외곽선도 조금 정리해 주시고 예, 색상을 여기다가 조금 더 넣어볼 거예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핑크 색깔 중에 세 번째 선택하시고 여기에 불규칙적으로 색깔을 조금씩 섞어주세요. 더 연한 색깔도 같이 조금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 섞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한 색도 같이 섞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블렌딩 툴 선택하셔서 이제 문질러 주세요. 자연스럽게. 너무 문지르면 또 이게 그 느낌이 잘안 나니까 적당히 조절해 가시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문지르면서 이제 색이 좀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합쳐줄게요. 합쳐주신 다음에 다시 그 마술봉 탭에 색조체도 밝기 들어가셔서 채도 높여주시고 밝기도 살짝 높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되게 불량스러운 그런 아이스크림 틀이 나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외곽 같은데 조금 정리를 더 해주시고, 저는 이게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이 위에다 데코를 조금 얹어주려고 해요. 데코를 얹어줄 건데,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튜토리얼 1에서 배웠던 것처럼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제 브러쉬 중에 네온 글리터 확장팩에 들어있는 데코펜을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브러쉬 중에 뭐 이렇게 점 효과가 나는 그런 브러쉬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데코펜 선택하셔서, 이제 아까 사용했던 그 파란 색깔 선택해서 위에 얹어 볼게요. 색이 좀 진해서 조절을 해 볼게요. 이렇게 살살살 얹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핑크색도 얹어 볼게요. 아,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 클리핑 마스크.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보라색은 좀 진하게. 보라색은 조금 더 진하게 넣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글리터가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합쳐주시고, 이 아이스크림 아래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갈 색깔, 색깔은 조절하세요. 선택하셔서 다시 오일 파스텔 브러쉬의 기본 브러쉬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 형태로 그 과자 부분 넣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한 부분 선택하셔서 이렇게 디테일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하얀 색깔, 밝은 색깔 또 살살살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문질러 주시고, 이제 거의 흰 색깔이 가까운 색상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엔 진한 브러쉬 선택하셔서 크기를 줄여서 여기다가 예, 벌집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낮춰볼게요. 자연스러워졌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다 합쳐주세요. 합쳐주시고, 이제 외곽 같은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느낌의 아이스크림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 이제 배경 브러쉬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제 텍스트 추가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스패너 버튼 누르시고 텍스트 추가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다음에 폰트는 그 무료 폰트 중에 잘난체라고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스크림 레이어를 레스터화 시켜서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색조체도 밝기에서 밝기를 최대로 높여서 흰 색깔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스크림 클릭하셔서 알파 채널 잠금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경까지
깔때 쓴다고 했던 그 넓은 브러쉬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색상 선택하시고 여기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그러면 믹싱 색깔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칠해주기만 해도 좀 이쁘게 나와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한테 또 디테일을 한번 넣어줄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클리핑 마스크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함 브러쉬 선택하시고 검정 색깔 선택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소프트 라이트로 블렌딩 옵션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바꿔주신 다음에 일단 이렇게 브러쉬 크게 좀 키워서 분명히 검정색을 선택했는데 그냥 진하게 그 명암만 들어가는 느낌 넣고 싶을 때이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명암을 넣어줘 봤어요. 이게 차이가 잘안 보이시면 레이어를 한번 껐다 켰다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얘네도 합쳐줄게요. 합쳐주셨으면 다시 레이어를 추가해주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선택하시고 이번엔 추가로 블렌딩 옵션을 바꿔줄게요. 불투명도를 한 3, 25 정도로 두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살살 필압은 최대한 죽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밝은 부분도 들어갔죠? 이번에도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합쳐주고, 뭐 여기서 디테일을 더 넣고 싶다 하시면 이제 뭐 자신만의 방법으로 더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이 정도로 완성을 해볼게요. 완성을 시키셨으면, 이게 다 했는데, 얘 색깔이 마음에 안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색조체도 밝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조절하시면, 원하시는 색깔로 변경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색깔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핑크 색깔 해볼게요. 이제 대충 만들어졌어요. 이제 스티커가. 그러면, 이 스티커를 굿노트, 에다 옮기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말씀드렸듯이 굿노트를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이제 굿노트랑 프로크리에이트를 병행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굿노트에 제 서식을 불러와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아까 그린 그림이 딱 나오죠. 딱 나오는데 지금 얘는 질감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감 레이어 사이에. 그래서 그 질감을 꺼버리면 그 질감이 조금 죽어요. 그래서 이 질감을 이 스티커 자체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스티커를 합쳐줄게요. 하나로 만든 다음에 레이어를 복제해주세요. 복제하고 이 아래 있는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얘네 둘을 합쳐줄게요. 합쳐주시면 이제 위에 있는 그 질감 레이어를 꺼도 여전히 여기에 질감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커서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내려주세요. 그럼 이제 잘라내기, 복사하기 이런 메뉴가 토출이 되는데 복사하기를 눌러볼게요. 누르신 다음에 이제 굿노트로 넘어가셔서 꾹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우리가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렸던 그 그림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자르기 누르셔서 자르시면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쓴 글씨, 캘리그라피, 뭐 스티커 이런 것들은 다 옮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병행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스티커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설명드리고, 그 브러쉬로 그림 그리고, 스티커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방법, 뭐 블렌딩 방법, 뭐 텍스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의 그림들 그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서 스티커로 활용해 보시면 아이패드를 좀더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